안녕하세요, 텐. 뭐 하고 있어요? 어, 동물들이 먹을 시간인가요? 재밌겠어요. 동물들이 어떤 밥을 먹는지 알아요? 괜찮아요, 텟. 우리 같이 배워요. 어떤 음식을 가지고 왔는지 볼까요? 어떤 동물이 뼈를 좋아할까요, 텟? 맞아요, 텟. 강아지가 뼈를 좋아해요. 다음은 뭐죠, 텐? 어떤 동물이 사과를 좋아하죠? 맞아요. 말이 사과를 좋아해요. 어떤 동물이 이 물고기를 좋아할까요, 텐? 아니에요, 텐. 새는 씨와 크래커를 좋아해요. 다시 해봐요. 맞아요, 텐. 고양이가 물고기를 좋아해요. 어떤 동물이 당근을 좋아할까요? 그래요. 토끼가 당근을 좋아하죠. 이 상추는 누가 좋아할까요, 텟? 잘했어요, 텟! 거북이는 상추를 정말 좋아해요. 어떤 동물이 크래커를 좋아할까요, 텟? 맞아요. 새들이 크래커를 좋아해요. 오늘 많이 배웠어요, 텟. 다 기억할 수 있는지 복습해볼까요? 강아지는 뼈를 좋아해요. 말은 사과를 좋아해요. 고양이는 물고기를 좋아해요. 토끼는 당근을 좋아해요. 거북이는 상추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새는 크래커를 좋아해요. 동물들에게 밥을 다 줬네요. 수고했어요, 텟.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안녕하세요, 텟. 잘 지냈어요? 좋아요. 오늘은 뭐 하고 있어요? 오, 과일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과일을 모아야 해요. 좋아요. 그럼 같이 시작해요.
사과를 잡았어요, 텐. 좋아요. 과일 샐러드에 처음 재료가 준비됐네요. 아, 이것은 바나나예요. 이 파인애플이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것은 오렌지예요. 과일 샐러드에게 상큼한 모습을 줄 거예요. 딸기네요. 정말 맛있겠어요. 과일 샐러드가 거의 준비됐어요, 테드. 금방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과일을 잡았어요, 테드. 복숭아예요. 대단해요, 테드. 이제는 과일 샐러드를 먹을 준비가 됐어요. 우리 잡은 과일들을 같이 복습해볼까요?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딸기, 복숭아. 많이 수고했어요. 과일 샐러드를 맛있게 즐겨요, 테드. 안녕하세요, 테드. 잘 있었어요? 오늘은 피라미드를 가지고 놀면서 숫자를 배울까요? 좋아요. 그럼 피라미드를 만들 수 있는 조각들을 먼저 모아볼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잘했어요, 테드. 피라미드 조각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많은 숫자들도 배웠고요. 같이 복습하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